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다섯 가지 경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면제 사유가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문제는 여전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새롭게 추가된 면제 사유가 더해진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다섯 가지 경우와 가입해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벌칙을 받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고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는 지난 8월 31일 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면제 사유입니다. 이 개정안은 이제 9월 14일 날 공포가 될 예정인데 공포되면 2021년 9월 14일부터 새롭게 추가된 면제 사유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유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분들, 더 정확히 말하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분들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냐면 먼저는 시군구청, 즉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만 마친 집주인이라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의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그리고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모두를 하지 않은 집주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는 주택임대사업자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시군구청, 즉 지자체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까지 마친 사람을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걸 왜 언급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하십니다. 그냥 집을 가지고 있고 전세나 월세를 받고 있다면 그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무조건 가입하는 줄로 알고 계신 집주인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만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면제 사유입니다. 두 번째는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해당 임대주택의 주택 산정 가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뺐을 때 그 뺀 금액이 0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마이너스 금액이라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때는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가 된 경우,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을 해소한 경우, 여기서 말하는 제한물권은 압류나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선순위인 제한물권을 해소한 경우, 세 번째는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주임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 번째 요건은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민특법 그 개정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원래는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해서 전세권 설정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걸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라고 이렇게 개정을 했고요. 네 번째 요건은
임차인이 본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 대상으로 하는데 동의한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으라라는 거죠.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임차인이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 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해당 임대주택의 주택 산정 가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보증 대상액으로 하겠다라는 것에 동의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이번에 민득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인데 새롭게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민득법 개정안에 담기다 보니까 9월 14일 날 공포가 되면 9월 14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됩니다. 지금 표 하나 보실 텐데요. 이 표는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주택 산정 가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나타낸 표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생략하고요. 필요하시다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면제의 사유입니다. 세 번째는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금액 이하여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가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동의를 받으라라는 거고요. 주임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금액은 최우선 변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 금액은 뭐냐?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최우선 변제 금액을 조금 더 살펴보면 2010년 7월 21일 이후부터 각 적용 기간별로 최우선 변제 금액을 제가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가장 최근 것을 보면 2021년 5월 11일 이후부터는 서울특별시는 5천만 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및 용인시나 화성시나 세종시, 김포시는 4,300만 원, 광역시 및 안산시나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는 2,3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천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한 가지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근저당권과 같은 이런 담보 물권이 설정된 경우에 보증 가입 면제 대상이 되는 최우선 변제 금액은 어느 시점에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그 답은 주임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서 담보 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현재 시점의 최우선 변제 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그 담보 물권을 설정할 시점, 그 시점에 최우선 변제 금액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뭐 임대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 금액 이하이고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임차인이 동의했을 때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보증보험 가입 면제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왜냐?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의 대다수가 빌라인데 그 빌라 전셋값이 지금 상황을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빌라 지하층, 지층 평균 전세금이 가장 낮은 지역이 도봉구입니다. 그런데 그 도봉구의 빌라 지하층 평균 전세금이 7,089만 원이에요. 이미 5천만 원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더 낮은 최우선 변제 금액을 적용받고 서울 같은 경우도 만약 근저당권 설정일이 올해 5월 10일 이전이라면 왜냐하면 이 5천만 원은 올해 5월 11일 이후에 설정됐을 때가 5천만 원이니까 5월 10일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이때는 최우선 변제 금액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런 최우선 변제금을 기준해가지고 보증보험 가입 면제 대상을 선정한다는 건 사실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제 사유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과연 보증보험 가입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가 얼마나 될까? 정말 극히 일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면제 사유입니다. 네 번째는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특별법 제45조의 2에 따라서 기존 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 이 공공주택사업자는 LH나 SH와 같은 지방공사를 말합니다. 이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가입 등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로 극히 일부죠. 뭐 대다수는 일반 국민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니까 일부 임대사업자만 혜택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다섯 번째는 임차인이 보증회사,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서울보증을 말합니다. 이런 보증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 이에 준하는 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말합니다.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에도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가입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이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이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면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어떤 벌칙을 받을까 부분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민특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번에 민특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형사처벌이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죠. 근데 이 형벌이 너무 과하다는 얘기가 많아서 형벌에서 과태료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위반 건당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과태료가 3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때는 3천만 원까지만 하자라고 해서 상한액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위반 건당 과태료니까 만약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많다면 그만큼 과태료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자체장,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말소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더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벌칙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바꿔주는 부분, 그리고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말소시키는 부분은 2022년 1월 15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되기 전인 2022년 1월 14일까지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여전히 형사처벌의 부담을 안고 있다는 거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부담을 여전히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2022년 1월 15일날 이제 새롭게 개정된 그 벌칙이 시행이 되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임대사업자를 말소시켜버리면 받았던 세제 혜택을 토해내거나 아니면 받으려고 했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더 정확히 말하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억울한 임대사업자는 그 세제혜택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다섯 가지 경우 알아봤는데요. 새롭게 추가된 보증보험 가입 면제 사유 중에서 비현실적인 기준이 있다 보니까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억울한 임대사업자 문제는 여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면제 사유를 추가해 주는 것도 좋지만 보증보험을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부채 비율 기준을 올려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보증회사의 채무 부담이 늘다 보니까 부채 비율을 올리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설사 올린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게 하는 그 제도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니까 이 제도 자체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